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퍼를 왜 쓰는지 물어보는 친구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퍼를 쓰는 이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퍼를 사용하는 이유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친구들이 물어봤을 때 내가 야, 그래서퍼로 다할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은 그래서퍼가 뭐 하는 거지? 더 모르겠는 거예요. 그 듣는 친구들 입장에서도 제가 이거 하려고 써라고 아예 정리를 해서 말을 합니다. 영어로 쓰겠습니다. 영어 자막도 잘해야 돼가지고 첫 번째 반복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게 거의 90% 작업일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노가다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두 번째는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뮬레이션은 빛환경 시뮬레이션, 그리고 구조 분석 시뮬레이션, 그리고 시야각 분석, 뷰 라인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세 번째는 이걸 제가 최적화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걸 좀 뭉뚱그려서 데이터 분석 때문에 그래서퍼를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퍼의 대부분 작업들은 요 반복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방금 그 원형어레이를 해서 멋진 조형물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요 레피티션의 일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손으로도 할수 있고 라인으로도 할수 있지만은 우리가 시시각각 변하는 그 모든 치수를 갖다가 손으로 모델링하고 있기에는 시간이 많이 드니까 알고리즘 부분을 그래서퍼에서 대체하자. 그러니까 레피티션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빛환경 그리고 뭐 구조 분석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보통 플러그인들을 사용합니다. 플러그인 또는 애드온을 사용해서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것들을 제가 좀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바라는 게 있고요. 카람바라는 게 있습니다. 디바는 빛환경 시뮬레이션, 그리고 카람바는 구조 분석 시뮬레이션, 또 하나는 캥거루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물리 엔진 시뮬레이션입니다. 캥거루는 되게 많이 쓰는 앱이기 때문에 6.0 때는 그래서퍼 안에 아예 캥거루가 포함돼서 제공이 됩니다. 참고로 디바하고 카람바는 그 공식 버전일 경우엔 돈을 내야 되고요. 카람바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둘다 어쨌든 120불, 카람바는 한그 정도 가격. 그러니까 둘다 라이너보다는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디바는 그 이쪽은 보통 그 교수님과 논문을 쓸때 많이 사용했던 프로그램들이고요.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는 좀 거창하게 썼지만은 어쨌든 숫자들이 나오고 수많은 숫자들을 분석할 때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패널링이 있습니다. 패널들이 있는데 패널들의 에어리어라든지 아니면 센터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익스포트해서 보거나 그럴 때 사용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숫자에 대한 얘기를 할수 있는 곳이 바로 그래서퍼입니다. 또 그래서퍼 왜 쓰니라고 했을 때세 가지 이유는 반복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리고 숫자들을 갖고 정리하거나 할때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50x 50으로 이 서피스를 2500개의 조각난 서피스로 나눈 다음에 각 서피스에서 이제 기울기를 구하는 건데 0에서 13도 사이의 기울기를 가진 서피스 부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했냐면은 이렇게 바닥에 누워있는 서피스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살짝 기울어진 서피스가 있을 수 있고 거의 서 있는 서피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 노말 벡터를 그렸을 때 바닥에 투영됐을 때의 투영 벡터의 길이를 보고 서피스에 지금 누워있는 그 각도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역시 노가다 일종이기도 한데 수많은 숫자 데이터를 매핑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 어널리시스라는 분류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뒤쪽에 알고리즘으로 표현해 놨는데 이것도 한 개를 딱 예쁘게 작성해 놓으면은 이거를 계속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서피스를 바꾸거나 분할 개수를 바꾸거나 각도를 바꾸거나 해도 말이죠. 나중에 베이크를 하면은 그 부분의 서피스가 라인으로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 각도를 갖고 이거는 바닥으로 투영했을 때 길이가 기니까 각도가 많이 누워 있을 거야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요 각도를 재는 거죠. 요 각도를. 근데 내가 저거를 예를 들어서 뭐 기울기 분석이라고 해서 슬랜트 어널리시스 알고리즘이라고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으면은 이게 이제 그래서퍼 파일입니다. 인풋으로 뭐가 들어가느냐? 제가 방금 만들어드린 거는 서피스라는 개체를 하나 넣고 UV, 그러니까 XY 분할 개수를 숫자 두 개로 넣고 미니멈 각도, 맥시멈 각도를 넣게끔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몇 퍼센트가 나오고 요 세트를 넣어주면은 요게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요거를 그래서퍼로 만들어낸 요 알고리즘이 있다고 서피스가 바뀌어도 UV 분할 개수가 바뀌어도 미니멈 각도, 맥시멈 각도를 내가 맞게 설정을 하면은 그때그때 맞게 결과물이 계속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의 다섯 가지 요소 기억하시죠? 입력이 있어야 되고, 출력이 있어야 되고, 명확해야 되고, 유관성이 있고, 효율적이어야 된다. 요런 개념으로 이렇게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그러면 요 알고리즘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재사용성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자꾸 자판기를 예로 드는데 제가 예를 들어 여기 코딩을 해가지고 칩을 딱 만들어가지고 A대학교의 구내식당에 자판기를 놨습니다. 여기 이제 알고리즘이 칩셋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여기 코인이 들어가고 음료수가 나오겠죠. 근데 내가 이 알고리즘을 하나 개발을 해놓으면은 A 회사의 구내식당이라든지 B 회사의 구내식당이라든지 C 회사의 구내식당 또 B 학교의 구내식당 이런 곳에 자판기를 다 갖다 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 같은 걸쓸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알고리즘은 재사용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놓은 게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지형을 갖고 지형의 기울기를 분석하는 알고리즘일 경우에는 한 번만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다음 프로젝트에서 지역이 바뀌거나 또는 서피스 분할 개수를 조금 더 늘려서 정밀하게 한다거나 그럴 때또 꺼내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한번 쓰고 나서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재사용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계속 쓸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도 역시 쓸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